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주제로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전도서 11장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 붙잡아야 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12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약간 폭풍전야 마치 큰 그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그런 분위기처럼 그리고 마침내 태풍과 몰려올 때 그것을 느린 화면으로 잡으면 바람과 불려나가며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뽑히고 집이 이렇게 점점 무너지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화분도 그리고 자동차가 둥둥둥둥 뜨고 예, 자전거도 날아가고 그리고 참혹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파국의 모습과 같은 그 제가 왜 정지화면을 얘기했느냐면 그런 재난의 상황들은 보면 항상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건강하고 지엽적으로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기가 쉽지만 또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 건강한 세포들, 건강한 기능들이 아마도 연동이 되어서 쉽게 적군을 물리치고 아마 쉽게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괜찮아, 이까지 것쯤, 이까 종기쯤 괜찮아, 혹은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몸이 결정적으로 약해지면 이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리가 안 좋아지니까 잘 걷지 못하고 그래서 소화 기능도 약해져 있고 또 심장이나 여러 가지 주요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은 합병증이죠. 합병증이라는 말은 그냥 몇 가지가 합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계속 연동이 될 만큼 몸의 건강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암도 이제 원격으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퍼졌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절망적인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세포들을 또 같이 죽일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핵심 장기들로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 그거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건강이나 태풍이나 아니면 어떤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나
사회적인 삶이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중심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딘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도미노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과 허무에 대한 이 지혜의 탐구는 결국 마지막에 그림 하나를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또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또 그 기한이 있고 또 악인이 잘되고 선인들이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뭔가 이렇게 뒤집힌 해 아래서의 그런 뒤집힌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문제를 나타내다가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야 가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인가 도미노 현상을 보여주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우울한 초상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그 자연의 풍경 속에 있는 한 채의 집과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어떤 작은 동네의 대표적인 집안의 한 집 그 집의 가옥 맷돌을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제가 지난주에 뭐 떡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서 내가 떡집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당연한 거면 내가 해결했지 그렇죠? 떡을 떡집에서 만들죠? 그렇습니다. 아마 떡집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큰 집에 뭐 종갓집에 그 마을의 대표적인 큰 집에 그래서 부지런한 여성들 또 근면한 남편 또 행복한 사람들 또 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맷돌질하는 사람들 그런 한 집안이 이제 이 몰락해가는 듯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면서 점차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들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장례식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을 맞은 그런 고인의 장례식 장면과 같습니다. 카메라가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쭉 비춰가고 풍경을 비춰가는데 거기서 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희망의 전조가 거기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두 다 우울하고 모두 다 슬프고 모두 다 비관적이고 모두 다 참담하고 그리고 모두 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2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 곤고한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류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내렸는데 구름이 다시 시작돼요. 지진이 끝난 것 같았는데 여진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개기일식 장면을 보면 굉장히 괴기스럽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딱 한 번 라인강변에서 그 개기일식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괴기스러웠어요. 대낮인데, 그죠? 뭐 개기일식을 보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 뭐 그런 속담도 있는 거죠. 마치 이걸 어떤 우주적인 암흑, 우주적인 암흑이 오고 있다. 전도서는 좀 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우주적인 소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한 집의 모습. 우리 가정과 집이라는 것은 에덴의 모형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동감과 살아있음이 있어야 되죠.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잖아요. 기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시장의 활력, 또 시장의 생산성, 꼭 시장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 시장을 그리워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장에, 그리고 산만 오르는 남편이 야속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활력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집이 소멸된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3절을 보여주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예, 집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성일 수도 있지만 남성이기도 하죠. 예. 전통적으로 집을 지키는 사람은 남성. 그런데 그들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 떨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몰락의 상징이죠. 무기력한 남성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예, 이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여성의. 이 맷돌질은 물론 이가 약해진다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 여러분의 맷돌은 괜찮으세요? 예. 고성희 집사님 굉장히 끄떡고 최근에 치과 다녀오셨나 봐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먹는 시간보다 이 일을 관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 그 강사로 왔던 약사 우리 김 누구죠? 김지연, 예? Another 김지연. 아, 또 저기도 계시고 김지연, 우리 교회 김지연 ABC, 예. 한 분도 계셨는데. 예, 네, 그 강사로 왔던 김지연 약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잇몸에 좋은 약, 저를 보더니 잇몸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죠? 예, 제 남편이 치과의사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좋은 약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얘기해 줬는데, 예, 그럼 몸 좋아져요? 그랬더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 잇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잇몸 양이 좋아야 임플란트도 하고 뭐다 하고 하는데 어쨌든 맷돌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맷돌이 약해져. 근데 맷돌질하는 사람은 여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자꾸 위축되기 시작하는. 예. 그리고 창밖으로 내다보는 사람, 예, 창밖의 여자, 예, 창으로 내다보는 여성들, 즉 연약한 여성들. 예. 예, 서구 영화나 미스테리 영화들에 보면 그 노인들이 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깜짝이야. 예, 독일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시면 힘이 없으니까 창으로 계속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어린 친구 하나가 저 건너편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데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건이야! 그렇게 핸드폰 보고 가면 위험해! 그랬더니 기침 하고 있다가 저 위를 보더니 아! 핸드폰을 내비게이션 삼아 이렇게 지금 휴가 갔습니다. 크로아치아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할머니들이 뭐 독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점점 연약해지고 그래서 창밖으로 내다보는. 독일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썩 행복하진 않은가 봐요. 자기 옆집 할머니가 저 2층 창에서 자기네 그 가든에 있으면 계속 보고 있대 하루 종일.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간짠탁 아주 커미슈케 쿡트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노령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 점점 여성들은 힘을 잃고 위축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만이 남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집의 뭔가를 영업을 상업을 했었다면 아마 파산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이제 맷돌을 갈 일이 없어지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거를 우주적으로 표현하면서 주위의 자연 환경들도 뭔가 황량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새의 소리, 뭐 아침에 지저귀는 예쁜 새들의 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새의 소리들이 불길하고 뭔가 요란하고 뭔가 오맨이 징조가 있는 듯이 들리고 그게 별로 행복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활기가 있고 좋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주위 환경도 자연 환경도 빛나고 멋진 것 같은데 동유럽이 처음에 열렸을 적에 제가 그 구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간 적이 있는데 백야였어요. 차를 타고 들어갈 때가 거기에 무슨 심포지엄이 있어서 갔었는데 새벽 1시, 2시 그러니까 백야인 거예요. 뿌예요. 초저녁같이 해는 없는데 뿌였는데 거기에 그 집단 아파트들 아직 사회주의의 그 몰락한 몰락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집들도 많고 그러지만 정말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뭔가 경제적으로 몰락해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페테르부르크는 파리를 절대 왕조가 마지막 절대 왕조가 유럽에 있는 모든 부와 예술품과 모든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제2의 파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그 박물관의 유명한 예레미 따지는 루브르에 못지않은 말이죠. 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 가건 턱도 없다. 일주일을 봐도 뭐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 할 정도로 수많은 그런 미술품들을 갖다 놓고 그랬지만 을씨년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 강이 너무 아름다운 강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눈은 착시입니다.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름답다고 보지 않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새가 우는데 그 새소리가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고 뭔가 찢어지는 듯하고 그 자연이 행복하지 않다. 자연은 그 자연의 주인이 되고 창조 명령을 받은 그 인간의 몰락과 불행과 함께 자연도 같이 몰락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요즘은 개가 사람인 줄 아는 세상이긴 하지만요. 개 주인이 몰락하면 개는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냥 유기견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안 키우기 때문에 한때는 제가 유기견과 반려견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끌고 가서 아, 저 사람은 왜 도망 나온 개를 데리고 가나 그랬더니 아, 그건 유기견이더라고요. 같이 사는 강아지는 반려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이죠. 도처에는 폭력이 일어나고 부패와 무능이 여기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묵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벌써 일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만 카메라로 이렇게 담는 뉴스들을 통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보고 있고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누가 벌거벗은 등에 어떤 문신이나 어떤 피어싱을 하고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때가 이미 아마 거의 됐고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도 또 그 사람의 성을 분별하려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호기심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남자와 여자야. 아, 신경 쓰지 마. 네? 제가 수년 전에 그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뉴저지에 들렸습니다. 저희 교회 주지원 계시던 성도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이제 귀임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라고 제가 지나갈 때 거기서 하루 이틀 들렀다가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마 이틀인가 삼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맨해튼 한번 가보고 이제 브루클린 다리도 건너가보고 브루클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그 집사님이 저희를 안내해서 조금 가다가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 저는 끝까지 안 가고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됐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만 근데 제 안에는 갈 기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끝까지 가셔야죠. 그래서 끝까지 갔다 후회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젊은 중국 청년으로 보이는 이쁘게 생겼어요. 둘 다. 두 남자 청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돌아보지 말아야 되었어요. 성경에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보는 순간 둘이 뽀뽀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섬짓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뭔가가 무슨 뭐 편견이 있거나 프레임이 있거나 뭐 또 뭐 그렇게 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자연스러울 거라 말이죠. 모든 것이. 모든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이건 도미노의 시작이잖아요. 몸이 망가지듯이 오늘 얘기하는 집안이 모든 것이 힘이 없듯이 말이에요. 그 집안이 몰락해가고 있는데 맷돌만 열심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만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창문 밖을 내다보는 그 여인은 대단히 불행해 보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그러나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성경의 사사기 5장에 보면 시스라의 모친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창문 사이로 자기를 암살하러 오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불행합니다. 결국 예언대로 그녀는 거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고 오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창밖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집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지혜의 집, 번영의 집, 생명의 집,
집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집은 교회의 상징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찬양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힘을 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죽음의 집이 되고 몰락하는 집이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집은 점점 무너져서 하이델베르크 성에 무너진 성벽같이 될 것입니다. 그 성벽은 어느 날인가 다시 재건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로마 시대의 성벽이나 아니면은 그 성을 쌓던 자리라는 그런 루인회가 여기저기 있죠. 네, 뭐 조그만 잔재나 흔적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그게 다시 일어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냥 잔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청년 시절에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게 하이델베르크 무너진 성과 같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때 열정과 정열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버려진 채 있고 그게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 시절의 믿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 그리고 그 기쁨들은 이제 폐기된 메모리가 돼서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예,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저는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가치관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의 다섯 명이 온몸의 운신과 피어싱과 그 다음에 염색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예, 그런 모습으로 또 판무파탈의 모습으로 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의 집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거기에는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나고 그 집 마당에서는 가축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예, 부엌일이 활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웃음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일의 비전이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왜 전도서의 기자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가? 전도서의 기는 기뻐하라, 예? Seize your time, 카르페디엠, 청년의 때, 청년의 기쁨,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청년은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활기가 있고 또 기뻐하고, 아주 어린 청년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친구들 얼굴만 봐도 너무나 즐거워하고 막 웃고 있으면 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별 얘기가 아닐 거기 때문에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렇게 웃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이거 페이스북에 답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너 너무 예뻐. 아니야, 네가 더 예뻐. 아니야, 네가 더 예뻐. 뭐 하는 거니 니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쁜 건가? 아니요, 좋은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 예, 우리는 모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예, 어릴 때는, 또 청소년 때에는, 청년 때에는, 독신 때에는, 결혼할 때에는 나름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할 때에는, 또 일을 그만두게 될 때에도,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에도, 그리고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을 때에도 그 손주를 본 제 친구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누가 물어봤느냐고요. 자네도 손자를 낳게 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야. 아, 누가 물어봤느냐고요. 그러면 자식은 보고 싶지 않대요. 자식은 보고 싶지 않은데 손자들은 보고 싶대. 그러면서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안 물어봤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후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원자력병원에 신방을 갔었을 때 우리 교인이 거기에서 아버님이 이제 암수술을 받고, 원자력병원은 거의 100% 암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증 암을 앓고 계실 때에 신방을 가거나 문병하면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 지인일 경우에도 무겁고, 성도일 경우에도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거기에는 분위기가 어떨까, 그런 것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도 테레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화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식은땀을 흘린다면, 상담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약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 시간 동안에 기쁘게, 즐겁게 시즈의 타임, 우리 시간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쁘게 살고 계시죠? 예, 그분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요. 예, 연령상의 청년이 아니고, 그냥 의미상의 청년.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청년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데 두 가지 위에 기쁨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젊음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주름살이 없거나 100m를 11초에 뛸 수 있다는 게 젊음이 아니고, 젊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살? 25살? 34살? 아니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젊다는 것은 아마도 공통점이 있다면 부러워하는 나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시니어 장로님 한 분이 한 3, 4년 전이 됐나요? 제 생일인가 그랬는데 저보고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부러울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장로님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젊어지고 싶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예. 뭐 내가 목사님 같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젊음이란 부러운 나이예요. 부러운 나이인데 그 젊음은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령상으로 젊다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청년이, 나이상의 청년이 순결한 거 아니고요, 모든 나이상의 청년이 열정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나이상의 청년이 진취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상의 젊은이나 청년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이브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의 청년이란 인생을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세워놓은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은, 허물어지지 않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미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복음과 기쁨이 되었던 것은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 보니까 아플 때 더 좋아. 안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더 좋아. 가족과 자녀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 더 좋아. 로마서 8장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 올려놓은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 청년의 때 그 청년의 즐거움도 누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둔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청년의 때의 즐거움들은 어느새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묵상집에 복음인에 그 다섯 가지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력을 발휘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붙잡으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불러 내가 너희를 손잡아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시고 구원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죄된 세상에서 혀차지 말고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와 결산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무책임한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약속을 해놓고 마지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약속의 배신자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고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예, 조금 늦기는 해요, 약속이.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씩 늦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지연은 돼. 예, 지연. 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꼭 결산하겠다. 꼭 결산하겠다. 그날이 도적처럼 임할 텐데 내가 너희와 결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생이 마지막에 이를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이를 것.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르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이르고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르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간구이기도 하고 해그림자를 돌려달라는 간구이기도 했고요. 항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일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 5층의 투석실에서 한 목사님 문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손잡고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히스기야의 해그림자를 물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해그림자를 물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히스기야의 시간은 한 목사님에게는 몇 개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진행시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은 그럼에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과 간구를 기억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도, 하나님 주신 자연인으로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서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통교회라는 말이 모든 것이 전통화되고 그래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전통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늘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7, 8월에 성공하자 말씀드린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 7, 8월에 완전히 혼나간 것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아무도 관심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성도들이 휴가 가서도 묵상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휴가 가서도 매일 묵상해서 보내고 또 말씀 나눔 보내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병상에서도 묵상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먼저 믿은 순서대로 점점 표현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도서 12장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폭풍의 언덕에 그러나 빛나는 집 한 채가 그 모든 그림을 바꿀 것입니다. 자연을 바꾸고 우주의 질서를 바꾸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활주로의 빛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팀이 심드렁하게, 제가 그랬어요. 찬양팀이 표정 없이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예, 그들이 기뻐서. 그러면은요, 장조가 단조처럼 들을 겁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렇게 들을 거예요. 예, 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것도 또 은혜가 되네요. 단조도 은혜가 돼요. 하여튼 노래를 잘하고 볼 거야. 네, 우리 허 목사님보다 좀 못하긴 해도 그렇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찬양되는 시험 공부 악보 들고 시험 공부만 하고 잊지 않게 되기를. 네, 안내도 마찬가지로,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순모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모델이에요. 그냥 상장만 하면 주식가가 팍팍 튀는, 그리고 내놓으면 패러다임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잘 된다 얘기했잖아. 그냥 그것을 귓가로 흘려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 그럴 때 팍팍 질러야죠. 주님 앞에 맷돌 부지런히 갈아야죠. 화력을 높여야죠. 우리 휴가 갔는데 교역자 벽난로가 있는 집이더라고요. 뭐 주인이 벽난로 뗄 일은 없지만, 근데 우리는 뗐어요. 왜냐면 쾌쾌쾌 해가지고요, 이 약간의 이게 습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벽난로를 떼니까 습기도 없어지고 약간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띵호와 낙호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교회가 언제나 벽난로가 있고 그림이 있고 말이죠. 찬양대는 찬양대에서, 우리가 슈발바에서 찬양대가 갑자기 한쪽에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매주마다 눈물샘이 터져서 계속 이렇게 도미노로 눈물을 닦았던 일이세요. 그때 그 이선우 집사님이 찬양대장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 찬양대가 계속 그래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악팀이 또 찬양팀이, 우리 연주 세션 팀이, 미디어 팀이, 예, 뭐예요 이거, PPT를 넘기다가 눈물샘이 터지는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것은 주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집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는 다시 구월로 들어갑니다. 특별 새벽기도 2주는 영적 각성,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번에 2주밖에 하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12번 설교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드려야 할 것들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과제만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우리를 어디다가 몰아세워서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서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쁘고 복되는 영적인 청년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가 설사 조금 잘못 한 게 있더라도 그것조차 우리가 백서로 남겨서 그게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도 못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해관계 없이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품고 했더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한 여러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복음에 심었고 복음에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맷돌 소리도 그치고 원욕도 그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 잠 못 이루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인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와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오늘 또 이제 비행기를 예매를 해야 돼서 이것저것을 이제 싼 데도 알아보고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베트남에 갈 때 제가 쌍둥이칼 80자로 들고 갔잖아요. 80자로였어요? 70자로였어요? 예. 근데 그거 걸린대네요. 뭐 이제 걸린다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잡힌대요. 잡히면 그거 다 반납인데 칼장 사러 왔나 이렇게 칼을 큰 칼이었거든요. 큰 칼. 그 갔던 베트남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모인 건데요. 제가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바로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연기되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이번에 그래도 행여도 모르니까 그 주최한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기를 기다렸다 끊으라고 했더니 어제 막 빗발치라서 이제는 끊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났더니 미국에서 30, 40대 목회자,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다들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30, 40대 목회자를 위한 디아스포라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뭐 만장일치로 제가 와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갔다가 거기서 뉴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전에 몬트리올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선교대회를 했을 때 제가 그때도 갔었잖아요. 그때 계시던 감리교회 목사님이 몬트리올에서 밴쿠버에 큰 교회로 가셨어요. 대표적인 교회로 목회하시는데 거기서 또 선교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래요. 그래서 그러면 간 김에 떡본 김에 제사지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갔다 뉴욕 갔다 밴쿠버 갔다 이렇게 약간 주일 두 주를 하고 정말 빡세게 움직이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변두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 안에서 작은 모델을 이루는 이래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어 있던 신덕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부탁을 해서 거기 이제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홉 번이나 설교를 해가지고 주일날 세 번에다가 월요일날 세 번,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무슨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한대요. 지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집회하는 게 갈수록 좀 간이 작아서 그런 자신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층이 어떤 층인지요? 어떤 분들인지 그랬더니 50대부터 시작해서 80대, 90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 묵상하다가 생각나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 주셨다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지막 교육 목사 하다가 독일에 온 그 교회입니다. 30년 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건데 주상복합으로 이게 재개발해서 지금 1, 2, 3층과 지하실 이제 교회로 쓰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10월 달에도 제가 선교대회를 또 한 군데를 가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는 기대하고 또 저는 가면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한 일들을 얘기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좀 과장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한 3천 명 모여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오거든요. 또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못하게 이번에도 또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간증과 기도와 나눔들이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이루실 일도 많고요. 오늘 변정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사역은 많은데 공간이 적습니다. 야, 이거 제가 하면 여러분이 조용하게 가라앉을 분위기인데 우리는 교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잔디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저기에다가 우리가 단순한 건물을 하나를 세워서 체육관도 쓰고 집회 장소도 쓰고 공과 장소도 쓰고 우리 청소년 선교센터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독일에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나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를 못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 지면 한 층만 더 올렸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언제나 아쉬움처럼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면 되죠. 내년에 25주년 또 30주년에는 저희가 좋은 의미에 우리가 모델 이식의 지교회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선교회 터전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 축복의 잉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델된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한마음교회 이렇게 겉에 벽돌, 겉 시멘트부터 약간 이렇게 금이 가고 이렇게 이끼 막 끼고 그죠? 들어가니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무너져 있고 작년 거 포스터 붙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런 모습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한국은 가니까 1년 만에 낡았다는 느낌이 오죠. 파리는 가면 100년과 200년이 되는데 갈수록 빛난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도 그런 모델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뭘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포도원 명가 복음의 플랫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주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에 같은 시대를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묘비만 남았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